혜준아, 너 어떻게 여기? 뭐 하는 거야 지금? 혜준아, 그게 저 범인 필체가 적힌 증거잖아요. 왜요? 다 태워서 없애버리게요? 안다. 미친 짓인 것도 알고 천벌 받을 짓인 것도 내 다 안다. 그런데. 그런데 뭐요? 이건 남아있는 네 인생이 걸린 일이니까, 네 미래가 달린 일이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. 나한테 네게 널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어. 지금 네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아이, 네가 사람을 셋이나 죽인 살인자의 자식으로 태어나 살도록 어떻게 내가 그냥 두고 볼 수가 있겠냐. 혜준아, 모든 벌은 내가 다 받아. 지옥에 떨어져서라도 내가 벌은 다 받을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면 안 되겠냐. 다시는 금이 너한테 끔찍하지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. 혜준아, 그때도 이랬던 거야. 그때도 당신까지 다 덮어버려서 모든 게 그대로 묻혔던 거라고. 이렇게 하면, 이렇게 덮어버리고 나면 당신 뜻대로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? 내 미래를 위해서 그랬단 핑계대지 마요. 다 덮어놓고도 참마 마음 편히 살지도 못해서 그 아들의 아들까지도 외면하고 살았던 게 당신 인생이니까. 진짜 내 아들이었으면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. 아니, 내가 너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어. 너같이 끔찍한 아버지를 둔 덕에 태어날 때부터 버림받은 내가 얘기해 줄게. 네가 지금까지 떠든 얘기들,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살인자가 짓거리는 가짜는 자기 연민일 뿐이야.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평생 네 모든 시간들 그 안에서 갇혀 썩으면서 괴롭게 살아줘. 이게 네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했던 네 아들로서 하는 마지막 부탁이야.